7월 27일 토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2장 1절 이하 3장 16절 교회 행정에 관한 지침들, 둘째는 1절 이하 7절 감독, 목사, 장로의 경우, 셋째는 8절 이하 13절 안수 집사의 경우, 넷째는 14절 15절 이러한 교훈의 목적.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직분과 그 직분에 맞는 사람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먼저 감독에 관한 교훈입니다. 감독은 목사 혹은 장로로 불리기도 합니다. 감독은 교회의 대표 혹은 회중의 대표로 불리기도 합니다. 교회 회중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르치기도 해야 합니다. 이런 직책에 걸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2절 이하를 보시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등등입니다. 차례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표현을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듯 여겨집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는데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중혼, 이 사람과도 결혼하고 저 사람과도 결혼하는 그런 중혼을 금지하는 경우로 여기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입니다. 사도의 표현대로 은사에 따라 독신으로 지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절제, 신중, 단정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제 욕구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 타의에 의한 제재보다는 자의에 의한 제재가 훨씬 낫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음벙덤벙하지 않아야 합니다. 좀 차분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생각하는 면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외모도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요구되는 덕목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랑 전도자가 많이 있었는데 이들을 영접하고 이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일을 즐겨하는 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 장로의 은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이 경우에 장로 중에서도 목회 장로에게 더욱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다음으로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면이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구타, 두들겨 패는 거죠. 구타의 원인이 술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넉넉하게 품어주는 것이 나을 것이며 예나 지금이나 돈은 쓸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은 아닙니다. 특별하게 주목할 점은 장로의 혹은 감독 혹은 장로 목사의 직분이 자녀들의 신앙 유무와 직결되는 면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부모와 자녀가 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 직분이 귀한 만큼 위험 부담도 크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일정한 시간을 요합니다. 6절, 7절 보시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감독 혹은 장로 혹은 목사와 분야를 달리하면서 섬기는 은사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직분이 바로 안수 집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할 때의 집사는 안수 집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으로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회 일꾼은 그 언행이 경망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한 입으로 서로 다른 두 말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쾌락 위주로 먹고 마시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이익도 탐내지 않아야 합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진리를 배워 진리에 따라 양심껏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준의 사람을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됩니다. 마땅히 이런 기준의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직분을 감당해 가는 동안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도 합니다. 목사도 그러하고 장로도 그러하고 감독도 그러하고 안수집사도 그러합니다. 이런 내용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이런 기준을 채 알기도 전에 이미 교회 가운데 일꾼이 되어 그 직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하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묵묵히 받은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